사랑이 꾸는 꿈 정말 멋지죠? 멋진 꿈도 내 거야! 야! 어? 내 꿈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야, 어디 놓자? 여기 있지. 어디긴 어디야? 너희들은 누구야? 우린 꿈을 훔쳐가는 꿈도깨비야. 친구들의 꿈을 가져가서 요렇게 만들지. 그럼 해바바의 꿈을 가져간 것도? 바로 우리지. 내 꿈 돌려줘. 흥! 꿈을 다시 찾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서 찾아가. 너희 집이 어딘데? 꿈의 강 건너. 그치만 너희들은 못 와. 아니 왜? 그 강은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배를 타야 건널 수 있거든. 그게 뭔데? 모르지. 너희들은 절대 모를 걸. 모를 거야. 아니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배가 어떤 배지? 한번 상상해봐요. 상상이요? 아, 상상이라면 윙키인데? 아하, 맞아요. 그럼 윙키한테 물어봐요. 윙키야! 파니 언제나 즐거운 친구. 우리 함께 놀아요. 상상해 해봐. 귀여운 윙키가 나타나지. 윙키 파니 윙키. 안녕, 상상을 좋아하는 윙키예요. 안녕 윙키. 윙키야. 꿈도깨비가 우리 꿈을 훔쳐가 버렸어. 그럼 빨리 찾으러 가야죠. 그런데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데 그 배가 뭔지 모르겠어.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배? 그게 뭔지 모르겠니? 같이 상상해봐요. 포근포근포근한 건 무얼까? 포근포근 털 옷? 아니. 포근포근 엄마 품? 아니. 포근포근 이불? 그래. 이불이다. 푹신푹신한 건 무얼까? 그게 무얼까? 푹신푹신 방석? 아니. 푹신푹신 풍선? 아니. 푹신푹신 이불? 그래. 이불이다. 야! 포근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배는 바로 이불로 만든 이불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불로 배를 만들지? 저랑 같이 만들어봐요. 야! 자, 먼저 이불을 길게 바늘로 접어요. 길게 바늘로 접는다. 반대쪽도 한 번 더. 자, 그리고 가운데 줄을 향해서 한 번 더 접어요. 한 번 더 접는다. 그리고 끝을 동그랗게 말아줘요. 끝을 동그랗게 만다. 자,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반대쪽도. 자, 다 말았어요. 자, 말았으면 이렇게 사이를 펴서 하면 짠! 와! 정말 이불배가 됐네.